있는데. 시간에 이렇게 걸어 넣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빠지거든요. 뭐 실도 단단히 묶겠고 양쪽 엄지에 걸어주세요. 양쪽 이렇게 엄지에 걸었는데 이제 반지가 더 못 빠져나가도록 제가 실을 두 번 정도 꼬겠습니다. 한번 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잘 안 움직이네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실 안에서 반지가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것으로 제가 오프닝 공연을 준비하는 마술을 끝마치겠습니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피 법학과 이상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선배님, 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주시겠어요? 조금만. 로라, 난 당신을 잘 생각해서 할 수 없어. 내 영혼이 산산이 붙어져 바로받은 사람들 다시 말할 수 없어. 좋아요. 고마워요. 바다도 군다니까 함께 먹도록 해. 사람도 빵으로만 살 수 없는 법. 귀신도 먹고 죽는 귀신 색깔이 좋아요. 자, 먹어요. 먹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고맙게 할 서정호입니다.
평가 30개 고학결 김경수입니다. 차량! 경례! 우리 통역과 양구철 선배님 오셨습니다. 8기 건축공학과 김승옥 선배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10기 건축공학과 임철홍 선배님 오셨습니다. 15기 통역공학과 김형기 선배님 오셨습니다. 15기 의상학과 조효재 선배님 오셨습니다. 20기 감사합니다. 20기 김동범 선배님 오셨습니다. 21기 건축공학과 원종현 선배님 오셨습니다. 22기 경영학과 나한빛 선배님 오셨습니다. 23기 경영학과 이승훈 선배님 오셨습니다. 23기 스포츠공학과 임한재 선배님 오셨습니다. 네, 25기 신서대공학과 나성원 선배님 오셨습니다. 25기 정보통신공학과 최현조 선배님 오셨습니다. 25기 기계공학과 안소민 선배님 오셨습니다. 25기 재료공학과 김상배, 26기 기계공학과 임안영 선배님 오셨습니다. 26기 정보통신공학과 윤상호 선배님입니다. 28기 정보통신공학과 송세화 선배님입니다. 28기 경영학과 최준영 선배님 모셨습니다. 28기 수학교육과 신은정 선배님입니다. 선배님 많이 정말 많이 오셔서 정말 기분 좋고요. 저희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띵구 지금까지 이제 황정희입니다. 저희 동아리가 생긴지도 30년이 지났고 오늘로 28회 성립대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 오랜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선배님들께 행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입생 여러분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기로 할까요? 저희도 작년 열심히 준비해서 27회 상임제를 무사히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무척 기대되네요. 그렇죠. 올해는 신입생이 수가 많고 오래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작년보다 훨씬 수는 높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도 작년에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그 과보상대, 공동학당 모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었잖아요. 다 저의 노력이 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28회 상립대 오프닝 공연을 맡게 된 30기 법학과 이상관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의 맛을 할 텐데 중간에 뭐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맛은 그 빨대 안에 실이 있는데 그 빨대하고 실을 끊은 다음에 다시 연결시키는 그 실을 다시 연결시키는 마술이고 두 번째는 앞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도와주시면은 그 카드 마술인데 그 선배님이 고르신 카드를 제가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실 안에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빼보이는 마술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마술을 할 건데 좀 저를 도와주실 선배님이 한 분 필요하거든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아무나 한 분만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대 안에 실이 있거든요. 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빨대를 꺾은 다음에 실이 연결됐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회자께서 가위 가지고 계신데 가위를 갖다가 여기가 안에 부분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끊으면은 완전히 끊겼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실도 끊겼는데 이제 기압을 한번 기압을 넣으면은 다시 실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술은 카드 마술인데 착석해 주세요. 실은 카드에는 트릭이 없고 약간 세팅된 카드인데 이 카드 중에 제가 생기신 선배님께서 뭐 마음에 드는 카드를 뭐 오른쪽에서 몇 번째나 왼쪽에서 몇 번째로 지목해 주세요. 노안이래 상상에서. 예. 이 카드 잘 지은 적 어떻게 알니? 세 번째 오른쪽. 오른쪽 선배님을 기준으로 뭐 오른쪽에서 세 번째면 저한테는 왼쪽에서 세 번째 이 카드로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이 카드인데 제가 이제 이 카드 보세요. 전 못 봤습니다. 이 카드를 다시 섞어 넣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섞어 넣고 섞는 과정에도 뭐 약간 트릭은 있겠지만 찾아내시고 그러면 찾아내시고 자, 이 안에 선배님이 고르신 카드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혹시 선배님이 좋아하는 숫자가 1이거나 아니면 에이스입니까? 에이스만 좋아해요. 하트 에이스 고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술인데 혹시 앞에 계신 선배님들이나 제 동기분들 중에 반지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한 분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반지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반지 갖고 계신 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없으면 뭐 사회자라도 도와주시죠. 도와줄 사람 다른 사람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걸로 하고 도와주실 분은 선배님 중에 한 분 안 계세요. 오비 선배님 중이었으면 좋겠는데.
실 안에 이렇게 걸어넣게 된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빠지거든요. 뭐 실도 단단히 묶여있고 양쪽 엄지에 걸어도 돼요. 양쪽 이렇게 엄지에 걸었는데 이제 반지가 더 못 빠져나가도록 제가 실을 두 번 정도 꼬겠습니다. 한번 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잘 안 움직이네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실 안에서 반지가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사람 다른 사람 필요한데요. 단지는 이걸로 하고 도와주실 분은 선배.
좋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이를 기관한 20대 청년이 여의도의 한 은행에 뛰어들어가 여자 은행원과 심한 목성을 벌인 끝에 그만 분풀을 뽑았다. 정관자에 대한 사회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 13번으로 새로운 사회인이 되겠다던 원주대 부지가 어제는 10개의 회사에 입사 운서를 냈는데 적과자라는 이유로 법원이 거절당하자 이에 비관한 나머지만 스스로 11번째 운서를 찾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실직을 비관한 40대 가장이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고성방가를 하며 행태를 보이자 이를 참다 못한 딸이 그만 꿀무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평생 혼자 외롭게 살면서 집밥 장사만으로 3억 원을 모은 80세의 고모 할머니께서 떡볶이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은 연예계 소식입니다. 최고의 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선바다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고소영, 이영애, 김혜수, 김성, 최근까지 유튜브에 유튜브기 황무근이 성대모사를 했는데 유승엽과 똑같다고 합니다.
좋다. 오기야, 이거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래? 이게 뭔데? 아저씨의 마음이야. 어머니께도 가져다 드리고 오렴. 해도 지지 않았는데 미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차량이 네 마리 부엉이가 동시에 운다. 오키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가다가 문틀에 걸려 넘어지는데 오키 얼마 후가 또 넘어진다. 이번엔 앞으로 두 바퀴, 뒤로 두 바퀴만 구르는데 이 미쳤나, 싸우느라고 됐답니다. 오키는 어머니에게 엄마! 엄마! 이게 오키야? 우리 오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응, 하룻밤에서 아저씨랑 놀았지. 참! 엄마 이거 아저씨가 엄마 가져다 드리래. 어머니 수줍어 합니다. 야, 그럼 미친 거잖아. 왜 그래? 엄마 얼굴이 불그레불그레 가슴이 콩닥콩다 거리는 거야? 아니야 오키야, 우리 오키 어서 자야지. 엄마 아직 해도 안 자는걸. 예, 그냥 자라면 자. 쉬운데. 아유 오키야, 그냥 자. 엄마 심정도 이해해야지. 엄마 이제 곧 기다린 순간이야. 어서 자! 개념없는 자식같은이라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오키는 드디어 잠에 빠져들고 어머니는 두근거리는 손으로 편지를 조심스레 열다. 조심. 술로 붙였는가? 내가 아니고 오키야!
왜? 내가 우리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 얼굴 못해, 몸매가 못해. 잠깐만. 뭐? 보다 싫어! 싫어! 그날 이후 사랑하게 되는 다시는 동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손님이 떠난 아쉬움은 웜이 네 마리가 전체로 있다. 우리가 준비한 촬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어나 유소텔 대패와 향락을 즐기는 어덜트 호텔에 와서 신비한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유소텔은 끝내는 곳이지 않았고 다른 동아리들마저 이들을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다. 이에 어덜트 호텔은 티차이라는 새로운 머신을 2003년 10월 4일 던지백에게 급하여 주인공을 제거하려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소호텔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게 되는데. 야, 나무, 이러다 우리 동아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동아리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락하면 시간 이동이 해야 되지 않나? 알아서 합니까? 아, 맞지 않나? 아, 그러라고 인터넷만으로 개조해야 되는데, 뭐, 누가? 어릴 때 했는데, 직전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빨리 이러지 말고 아이디어 좀 내봐.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개념 없고 무식하고 다리 짧은 놈이 다 가장 좋은 것 같다. 점수는 없고요 학생들하고. 네. 그때부터 좀 하려고. 그걸 누가 WHAT?!
하지만 무사히 우상비를 들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뻔할 터뜨릴 뻔했어 텐데 턴지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보시죠. 우상비가 잘 왔어. 너그 준비하면 안 했잖아. 애들은 맨날 하늘 놀고 먹는 건데. 너는 좀 준비하나도 안 했잖아. 우상비로서 안 되잖아. 아이씨. 아, 그럼 좀 와야죠. 우리 장비로 와야 돼. 우리 우상민이 왔으니까 이제 시작해야지. 시작해야지. 홍콩아 몸무게 120kg 어댈스 호텔. 그러니까 1차 독립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죠. 그 다음 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편의점의 큐를 만들려면 제너럴라이드 아이덴티티를 구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한 과정을 세계 사람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아이겐밸류는 셋이라는 뜻이잖아요. 제로아이겐밸류가 이 안에 있으면 제로아이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뜻은 틀린 거지. 이게 뭐냐면 만일 곳입니다. 등등이 있고 허리 아프니까 큰 소리 좀 얘기해봐요. 저 근데 가요. 언제가? 5월 22일인데 22일. 야, 그러면 지금까지 숙제하고 한 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아니, 그냥 그거 하려고 한 거고요. 나중에 다 까먹겠지만. I just said that recording. Yeah, it's recording. It's Oh, this is a movie. You can.